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이 60%가 넘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되기는커녕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중국이 기부한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는 건데요.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도양 서부 작은 섬나라인 세이셸 보건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이 나라의 코로나19 액티브 케이스가 지난주 이후 2배 이상 늘어 2,486명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7%는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이셸은 인구의 62.2%가 두 차례 백신을 다 마쳤습니다. 세이셸에서는 접종된 백신의 57%가 중국 시노팜 백신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라이선스를 얻어 인도가 생산한 코비쉴드인데요. 세이셸은 처음에는 중국이 기부한 시노팜 백신으로 그 후 인도로부터 선물받은 코비쉴드로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높은 접종률을 통해 나라 경제의 생명줄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사례가 늘자 지난주 세이셸은 다시 학교 문을 닫고 스포츠 행사와 가정회합 금지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세이셸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요. 미국 다트머스대의 대니얼 루시 교수는 지난주 블로그 글을 통해 지난 4월 세이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배열 자료를 아직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2월 세이셸에서 발견됐다면서 세이셸이 접종한 백신들이 변이에 잘 작동하지 않은 게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도 부유층이 인도를 탈출해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인도양 섬 몰디브 역시 코로나19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액티브 케이스는 지난 9일 4,978명에서 9,4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현재 몰디브에서 30만 명 이상이 최소 한 번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그 가운데 35%는 2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몰디브 역시 시노팜과 코비쉴드 백신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몰디브의 수도와 주변 지역인 그레이터 말레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 약 60%가 양성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실패는 정밀한 진단 없이는 판단할 수 없으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